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짱캠핑의 짬빈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이죠 강원도 양구에 있는 약수골 캠핑장에 왔습니다. 약수골 캠핑장 중에서도 명당 자리 26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리가 가장 최상단에 있기도 하고 개수대랑 화장실도 가깝고 이러면서 거의 숲속에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 가장 좋은 자리인데 우리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인 우리 홍구님이랑 오늘 같이 왔어요. 홍구님이 저를 원래 초대해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이 생기시고 해가지고 원래 2박 하시고 저는 1박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같이 와서 지금 피칭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공기 자체가 이제 산속이 완전 숲속이라가지고 굉장히 좋아요. 아 너무 제 이 폐를 정화시키고 갈 수 있을 그런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홍구님 혼자 피칭하고 열심히 낑낑대면서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제가 같이 피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은 지금 타프를 짜증나게 잘 치는 남자의 타프 치는 법을 보고 계십니다. 타프가 지금 저 이빨이 나가가지고 계속 지금 타프 각이 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진짜 타프 치면서 짜증내는 남자입니다. 타짜남이 타짜남이네. 타프 치면서 짜증내는 남자. 어? 타프 짜증내는. 진짜 미치겠네. 아 그러네. 이거 계속 밀려나가네. 아 나갔구나. 어떻게 할까? 방법이. 이거 잘못 낀 거 아니죠? 아니에요. 어. 이쪽 뭐 거의 뭐 칼각 잡아놨어요. 근데 이제 저쪽이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계속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홍구님이 지금 몇 년 차시죠? 지금 7년 차입니다. 우리 7년 차 캠퍼 홍구님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한번 우리 같이 지켜봅시다. SP칩은 네. 헬리녹스 삼각 폴트로 다 이거 삼각 슬프로 다 바꿔놨어요. SP20이나 SP10은 그걸 다 바꿔놨는데 사실 이거 타프는 이제 20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아이스랜드 파커라는 건데 네. 거의 또 안 생겼잖아요. 이거. 네. 네. 제가 이제 XP20을 쓰다가 제 동생이 이거 찾은 거예요. 인터넷에. 네, 네, 네. 오빠 그 70만 원짜리 갖다 팔고 이거 사자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XP20이랑 이런 중국 거를 비교하냐 그랬는데 지가 사갖고 왔더라고. 근데 이거 진짜 비 떨어질 때 막 로켓 미사일 떨어지듯이 비 쏟아지는 데 다 써봤는데 네. 진짜 완벽해요. 얘가 제가 그때 샀을 때 8만 9천 주 샀거든요. 네. 지금은 9만 얼마인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야 거기 사줬어. 네. 12만 원인가. 아 그래요? 네. 근데 하고 저는 바로 그냥 XP10 그린 색깔을 그 다음 날에 바로 처분했어요. 나 진짜? 네. 아 그래서 그때 온 거는 저거구나. 네네. 황토색. 네네네. 아 바로 처분하고 이거를. 그렇지. 이거 색깔이나 이런 게 괜찮더라고.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황토색이 얘네 브랜드 게 황토색이 그 샌드 색깔 있었으면 저 샌드 XP20도 그냥 바로 팔았을 거예요. 그만큼 이 만족감이 네.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리고 질이 얘는 거의 XP10이 아니라 그 힐레베르그 UR20이랑 거의 가까워요.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네, XP10은 이제 바람에 강한 거고 UR은 이제 물에 내수압이 강한 거거든요. 얘가 더 그리고 훨씬 가벼워요. XP10보다 얘가 거의 XP10 무게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 자, 각은 뭐 기가 막히죠? 짠! 짠캠핑! 짠! 짠!
짱이비. 짠짠 짱이비. 목살이 2cm. 껍질. 민어향 장난이죠? 어우 말이 뭐야. 이야 죽이네. 잘라 안되면 다 그냥 우리 먹이고 막 막혀서 돼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돼지고기는 바싹 익혀 먹어주면 이게 나온 거라 네. 왜냐면 뭘 먹이고 키운 돼지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고기는 절대 많이 굽는 거야. 자 하나 드셔보세요. 이거를 소고기 맛이 난다. 소고기는 맛이 나는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난다. 등심이네. 응. 소고기 맛이 나요. 응. 진짜 신기하다. 대박이죠. 이거 하나 놔두고. 낙지. 하나 쫓아봤어. 낙지젓을 올려서. 됐어. 아. 자, 낙지젓을 올려가지고. 고기 잘 사는데. 아, 낙지젓이랑 먹은 적 없는데 맛있네. 장난이죠? 우리 이호가 낙지젓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한번 먹여봐야겠다. 애가 또 낙지젓을 줘요? 우리 애들 완전 한식 체질이야. 아유, 아이고 이 귀한 음식을. 나는 해도 막 쓰러지지. 오, 전율이 막 전율이 오는데. 와,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아. 뭐 그레이들이나 이런 데다 목살 두껍게 2cm 정도로, 아니 1cm 정도로 해가지고 사오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가 했는데 확실히 그렇게 해서 굽고 토치질로 해서 불만 내고 미나리랑 파 옆에다 해놓고 낙지젓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 이게 진짜 맛있네. 진짜 맛있어. 통을 구워 먹는 거. 여기 비거든요? 샤워실 여기 하나밖에 없어. 자, 오늘 여기 이 양구 그 한아로마트에서 이 산 막걸리예요. 네. 고로쇠 생 막걸리. 네. 고로쇠 생 막걸리는 처음인 것 같아요. 물이 좋겠죠. 일단 고로쇠니까. 한번 뭐가 들었나 보. 아 미사냥 고로쇠 생맛걸리더라고요. 미사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처음 들어보지만 6도짜리고 정제수, 쌀, 고로쇠 수액, 누룩, 백숙, 스크랄로스. 아 스크랄로스 처음 들어본다. 스크랄로스. 오 스크랄로스 처음 들어본다. 일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물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고로쇠로 만들었겠죠? 자, 물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좀 약간 기대가 됩니다. 흔들어 볼게요. 탄나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탄나는 탄나 없죠? 네, 탄나 없죠. 흔들어만 봐도 다 알지 뭐. 이제. 아이고 저도 그냥 따로 웃기죠. 짠짠짱이비 맛있네. 이게 되게 부드럽네. 탄산은 진짜 거의 없다 싶피. 진짜 거의 없어요 싶피. 아 근데 이거 부드럽네. 와 특이하다. 이거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그 고기는 절대 많이 굽는 거예요. 먹을 만큼 한 번씩 한 번씩.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쑥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인데 저는 백패킹을 한 번도 못 나가봤어요 사실. 근데 우리 홍구님은 백패킹도 많이 다니시는 분인데 이 모토캠핑하면서 백패킹 느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자리가 지금 26번 이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정말 예약이 치열하대요. 네, 자리 경쟁이 정말 치열하대요. 아 근데 덕분에 예약하셨는데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좀 쎄. 아, 근데 진짜 우리가 백패킹 자연수행도 많잖아요. 거의 그런 데보다 더 좋아, 이 자리. 최소 한 시간은 걸어 올라가요, 자연수행 캠핑장도. 아, 진짜? 빚 내고, 한 시간 한 타고 올라가야 캠핑에 나오는 거야. 오토 캠핑은 없고, 백패킹 하는 사람이. 다 백패킹 하는 사람이. 네, 차를 타고 못 올라가니까. 딱 가방 메고 한 시간 올라가서, 한 시간 올라가면 백패킹 캠핑장에 나오는 거야. 이 자리. 네. 여러분들 보이는 이 자리를 여기가 저희 자리 데크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자리를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저쪽에 보이는 시냇물 뭐라고 해야 되지? 시냇물 계곡 아 물이 막 떨어지는데 저 소리도 너무 좋고 막 환장하겠네. 너무 좋네. 아 이거 사람 많이 만나고 다녔잖아요. 진짜 엄청 많은 사람이 또 간다? 이 생각도 막 들면서 아 가까운데 갈까? 막 이런 생각 그래 막 자, 두 번째 막걸리, 곰배령 쌀 막걸리입니다. 곰배령 막걸리는 제가 먹어봤어요. 이 큰 하얀 통에 들어있는 곰배령 막걸리는 제가 먹어봤는데, 이 곰배령 쌀 막걸리여가지고, 이 초록색 병에 들어있는 거, 이건 처음 봐가지고 제가 또 한번 사봤습니다. 이 막걸리가 이 양구, 이쪽 지역에서 난 걸 거예요. 인제, 양구, 이쪽 막걸리예요. 곰배령 막걸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짱구님. 아우 이게 아까 거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고로쇠 막걸리는 약간 고로쇠가 좀 약간 순하고 이제 좀 약간 그런 이런 막걸리 만드는 누룩을 눌러서 그런가 굉장히 좀 약간 순하면서 깊은 맛은 있는데 이 감칠맛 이런 거는 좀 없었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새콤하면서 약간의 탄산도 있고 개인적인 선호는 곰배령 쌀 막걸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재밌는 맛이 좀 납니다. 맛있네요. 이거. 오늘의 저희 사이트고요. 이런 풍경을 가지고 있고 이쪽으로 자그마한 오솔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솔길. 장난 아니야. 우후! 야, 어때요? 그럼 벚꽃 들어가야 되나요, 뭐야? 왜? 벚꽃. 아,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 근데 너무 좋네. 야, 이거 그쁜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이다, 이게. 와.
우후! 이야, 엄청나네. 이야, 너무 좋다, 이게. 이야, 기가 막히네. 이야, 진짜 너무 좋네. 우후! 차가워요, 거기? 차가운데요? 오, 여기 차가운데요? 한번 들어가 봐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들어가 봐. 오, 차가운데, 여기. 왜 차갑지? 저쪽이 안 차가운데? 이야, 차갑네. 우후! 좋다. 아우, 좋다. 우리 진짜 완전 얼음판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니까. 못 들어갈 정도여야 네. 되는데. 이제 저 뭐 철수 끝내고 여기 한번 여기 담갔다 가세요, 그러면. 아, 저는 무조건 콜입니다. 아, 콜이에요? 네. 제가 눕겠습니다, 네. 오, 야. 저는 원래 물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않으니까. 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확실히 불멍의 계절이야. 불멍의 계절이야. 마지막에 치익 올라가는 이 느낌. 와, 마지막에 이 느낌이 난 너무 좋아. 이 망해 이 느낌. 확실히 가을은 불멍의 계절이네요. 아, 너무 좋네. 아, 저는 그래서 백패킹을 안 합니다. 이런 데가 있거든. 이런 데가 있거든. 찾아보면 있어요, 여러분. 찾지 마세요. 백패킹 하지 마세요. 백패킹 다 필요 없어. 뭐 다 이런 데 있는데 뭐. 그냥 이런 데 찾아다닙시다, 우리. 물론 예약은 힘듭니다. 아, 물론 예약은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데 다 있다는 거. 저녁으로는 순대 닭갈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야, 이게 뭐야? 통나무집 닭갈비. 이야, 기가 막히네. 살아있네. 예, 닭갈비 양배추. 어우, 좋네. 예,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우. 예. 아, 지직 소리 안 나는데? 아, 나야, 나. 지직 소리 날 때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나. 예? 아직 안 나.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오, 그리드랑 닭갈비 완성이네. 좋다. 이야, 좋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어, 원래 캠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 화려. 아, 좋네. 이야. 야, 이거 짜지다, 근데. 이제 여기다, 불, 여기다 불 이렇게 들면서 이게 짜지네. 이렇게 해먹고, 온기도 있고, 좋네. 진짜 좋네. 엄청 따뜻하네, 그리고. 따뜻하기도 하고. 오, 분위기 신기하게 있네. 근데 왜 이렇게 양념이 없어 보이지? 양념이 저기 넣었어요? 양념? 양념 따로 있어. 저기 또 양념. 양념이 뭐죠? 여기 따로 있어. 아이고, 불 너무 세야 안 돼. 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와, 근데 그리드가 너무 좋네요. 아니, 어떻게 이게 하나도 안 들러붙지? 이야. 근데 그때 장갑 있었어, 장갑? 불도 없는데, 지금.
와, 진정이 안 되네. 이야, 제대로다. 탄 맛이 진짜 많이 나겠다. 아니. 탔는데 이게 불맛이 많이 나겠다. 아, 그리들 위에 있는데 숯불 닭갈비 맛이 나겠던데? 와, 근데 그리드가 진짜 좋네. 자, 막걸리, 세 병째 막걸리가 뭐냐면 미사냥 오미자 생막걸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미자 막걸리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냥 막걸리에다 뭘 탄 거를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오미자는 너무 특이해서 먹어나 보자라는 심정으로 사실 사봤어요. 네. 오미자 막걸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자, 짜기비! 여기까지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닭갈비를 좀 드렸더니 이렇게 귤을, 이거 뭐야, 귤, 이거 뭐야, 대추야? 대추가 이렇게 커? 귤만 하네. 야, 대추 이렇게 큰 거 잡았네. 대추랑 귤을 이렇게 주셨네. 아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탔어요, 여러분. 근데 항상 이 불 조절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 그리들이나 이런 조리를 할 수 있는 걸 사실 추천을 드려요. 자, 여러분, 제가 라이브 지금 여기 시작하고 있는데 라이브 하자마자 정말 기가 막히게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짱캠핑의 힘. 아, 진짜 이거. 그냥 구겨서 넣으면 되는 거야, 이게? 네. 야, 이거 그 침낭 좋은 것들 이렇게 넣던데. 네, 맞아요. 야, 이거 타프 이거 주름도 안 가나고 괜찮나 보다. 아, 진짜 조금 많네. 야. 짱이다. 갑자기 비가 갑자기 떨어지네. 예, 이제 뭐 정리는 거의 다 했습니다. 차 지금 안에 들어있는 제품들 정리를 다시 싹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짱캠핑의 힘. 비가 갑자기 와요.
지금 정리는 이제 깔끔하게 싹 했고요. 그 약수골 캠핑장 26번 자리, 이 자리 정말 너무 명당 자리인 것 같아.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토캠핑 하면서 이런 백패킹의 그런 기분을 약간이라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해요. 저는 백패킹을 안 가봤지만 우리 홍구님 말씀으로는 타짜남, 타프 짜증나게 잘 치는 남자, 이 타짜남 홍구님과 함께 1박 2일 정말 좋은 캠핑장에서 좋은 공기와 함께 좋은 자리, 아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요. 여러 가지 노하우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 여기 이제 떠나기가 싫으네. 너무 좋네요. 저희 여기는 예약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제가 예약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저희 가족들을 데리고 꼭 한번 오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슝.